맞잖아. 아 아니구나. 네. 넌 뒤에 사구나. 오케이. Sorry. 같은 건지 않습니다. 뒤에 사에서는 뭐 배웠나요? 마찬가지 비슷한 거 배웠어요. 그렇죠? 지난 네. 시간에.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. 네. 오케이. 그래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시들이에요? 하다시. 그렇죠. 하다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.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어야지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. 맞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점프 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그렇죠. Can you jump 어떻게 써요? J-U-M-P. 그렇죠. 점프의 뜻은? 뛰다. 그렇죠. 점프하다. 뛰다, 점프하다 라는 하다시죠. 넌 네. 점프 할 수 있다는 뭐예요? You are jump. 말이 되겠어요 이게? 이게 아니야? 너는 점프 할 수 있답니까? You can. 아. 넌 점프 할 수 있다. You can jump. 넌 점프 할 수 없다. You not. 아, you can not jump. 줄여서 you can't jump. 네. 너 점프 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요. 뭐뭐 할 수 있다. 뭐뭐 할 수 없다. 뭐뭐 할 수 있니? 됐습니까? 예. 오케이. 그래서 you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you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너는 뭐 할 수 있다가 되고요. you can'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고요. 네.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? 라고 묻는 말입니다. 네. 오케이. 물었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. 그래. 나는 점프할 수 있어. Yes. I can. I can jump. I can jump. 나왔잖아. I can. 뒤에 하다시 오니까 뭐뭐 할 수 있다. Yes, I can. I can jump. 계속해서 넌 요리할 수 있니? Can you cook? Cook 어떻게 써요? C-O-O-K. 뜻이 뭐예요? 요리하다. 요리하다라는 하다시죠. 네. 오케이. 너는 요리할 수 있다는 뭐예요? You can cook. 넌 요리할 수 없다? You can't cook. 오케이. 요리할 수 있니? Can you cook?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? No, I can't. No, I can't. I can't cook. I can't cook. I can't 뒤에 하다시 오니까 못한다는 얘기하고 있죠. No, I can't. I can't cook. 오케이. 계속해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니? 잠깐 기다리세요. 거기 놓고. Can you draw? Can you draw? 어떻게 써요? D-R-A-W. Draw 뜻이 뭐예요? 그림 그리다. 그렇죠. 하다시죠. Can you draw? Can you draw? A-W가 O 소리 됩니다. 오케이.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? No, I can't. I can't draw. No, I can't. I can't draw. 되겠죠. 오케이. 그 외에 문장에 나오지 않은 것들. 그래서 넌 날 수 있니? Can you fly? Can you fly? 어떻게 써요? F-R-Y. 아, F-L-Y. Fry고요, 이건. 튀기답니다. 넌 튀길 네. 줄 아냐입니다, 이건. F-L. 오케이, fly의 뜻은? 날다. 날다. 그 다음에 넌 깡총깡총 뛸 수 있니? Can you hop? Hop, 어떻게 써요? H-O-P. 그렇죠. 오케이, 훌륭합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채빈, come on. 여기 앉아야지. 앉아야 돼.